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딴. 예. Yeah.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이스트만 기타에서 굉장히 핫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두 사람 다 이 기타들의 팬입니다. E20 OMTC 그리고 E20 DT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E20 OMTC를 들고 있고 이제 준우쌤이 E20 DTC를 들고 있어요. 네. 일단 상판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는 게 약간 색깔이 진해요. 그렇죠? 이거 시더인가? 뭐 하실 수 있는데 시더 아니고요. 이제 TC 상판이에요. TC가 뭐냐? 뭐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Thermally Cured. Thermal. 번데기 발음입니다. Thermally Cured이다. 그래서 열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로 구운 탑, 토리파이드 아디론닥, 그리고 탄화목 아디론닥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탄화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E8OMTC, E6OMTC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OM바디, D바디, 그리고 상판은 토리파이드 탄화목 아디론닥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오, 결. 좋아요. 예쁘다. 네. 얘도 예쁘다. 네, 결 좋습니다. 좋은 인디안 로즈우드를 선별해서 사용을 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헤링본. 네, 헤링본 상판 퍼플링이 있고 바인딩은 아이버로이드. 거의 로즈우드는 거의 공식이죠. 국룰이죠. 네. 로즈우드 상판 헤링본 퍼플링 아이버로이드. 마틴 OM28이나 뭐 그런 것처럼 네 HD28 같이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판이랑 이제 브릿지는 에보니를 사용을 했고요. 네. 본너트 본셋들 그리고 뭐 에보니 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헤드 플레이트는 인디안 로즈우드로 깔맞춤을 했네요. 축구판이랑 똑같이. 헤드 머신은 오픈 기어드임에도 18:1 좋은 기어비에 이제 대만 회사인 핑이라는 데 걸 사용을 했어요. 네. 네, 요게 이제 다른 기타들 메이커들도 많이들 사용하는 최근에 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돌려보니까 그립감 괜찮고 안정감이 있고요. 네. 막 엄청 막 잘 풀리고 뭐 이러진 않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네 개 지금 목젖이 있어요. 아, 목젖. 요거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희 기타 좀 치시는 분들, 여행 좀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네 개의 목젖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없으면 왠지 허전해. 약간 왠지 허전해. 저도 목젖이 여기 좀 이렇게 좀 큰 편인데. 복숭아 씨야. 예, 목젖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주얼, 그러니까 영어로는 볼루트라고 그래요. 볼루트. 예, volute. 예, V로 시작해서 볼루트인데 네. 이게 이제 뭐 비주얼적으로도 꽤 있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기타 넥 부러짐을 좀 더 이제 보호해 주는. 네, 예, 이제 상판이 구워졌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이제 어떨 거냐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사운드 샘플을 이제 들어보고 네.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준우쌤 연주해보시니까 뭐 어떠셨어요? 아마 이 가격대, 동 가격대에서는 친구들이 제일 깡패가 아닐까. 제가 원래도 이제 마틴 기타를 되게 좋아하고 마틴 맛이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아디론닥이라서 좀 더 이렇게 막 단단하고 MA가 좋은데 네. 거기다가 구워놨으니까 어허. 더 좋아요. 어허. 더 좋고 이게 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스트만이 이제 뭐 8번이나 6번, 뭐 1, 뭐 3, PCH 시리즈도 다들 가성비가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기타들이지만 이제 20번, 10번 정도부터가 네. 이제 이스트만의 진면목이 아닌가. 그렇지. 아드론닥 상판에서 네. 나오는 진면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얘는 제가 체구가 크지 않아서 디바디를 깊이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업어가고 싶어요. 아까 저한테 주시면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진짜 좋아. 물어보셨어요. 너무 진짜 좋아. 진지하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인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제 느낌을 또 첨언하자면 E65MTC, E85MTC의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트만 기타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콜링스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네. 거기에 동의하는 건 저도 이제 상판이 좀 아디론닥으로 쓰여졌을 때 아디론닥 상판의 그 단단하고 똘망똘망한 느낌이 이스트만에 딱 적용이 되면 얘가 이제 콜링스가 좀 그렇잖아요. 콜링스는 물론 시트카를 써도 단단하고 똘망똘망하고 이게 빡빡 뻗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뭐 시트카 상판을 쓴 것도 막 그렇지는 않고 얘네는 아디론닥을 썼을 때 그렇게 좀 똘망똘망하고 힘있게 좀 뻗어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들의 콜링스다 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TC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좀 더 열린 느낌으로 그리고 더 크리스피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나와줘서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떠나서 저도 이거 딱 치면서 아 이거 세컨 기타로 저도 부르주아 한 대 쓰고 있거든요. 한 대 가시죠? 진짜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전에 뭐 8번 아니면 네. 안 구운 20번, 10번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은 약간 논웨이긴 네, 하지만 네. 8번이나 기존의 2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아 나오는 것 같은 아 맞아 맞아 약간 마틴이 네. 그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잘 느껴졌었는데 네. 굽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맞아요. 건드리면 척척척 소리가 네. 원하는 대로 다 빠져나오고 네. 특히나 이제 아까 저희가 E65MTC, E85MTC 영상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트카여서 시트카의 이제 그 타나목 같은 경우는 구웠지만 뭐 엄청 심하게 굽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돌아 나오는 느낌이 그래도 좀 살아 있었는데 아디론닥 같은 경우는 이게 굽기도 좀 많이 구웠지만 이게 바로바로 빵빵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쉘 기타의 블루그래스 모델들을 쳐보면 걔네들이 사운드홀도 조금 큰 느낌이고 아디론닥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소리가 돌아 나오는 느낌보다는 빡빡 그냥 바로바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얘네도 바로바로 쏟아져 나와요. 약간 리액션이 되게 좋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네, 반응성 댐핑도 굉장히 좋고 댐핑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네, 그렇게 되어져 나와서 굉장히 소리가 좀 쏟아져 나온다. 성량도 굉장히 크고 크리스피하고 확 열려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되어 있는데 또 똘망똘망하고 한음한음이 좀 이제 좀 단단해.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좀 말이 필요 없어요. 좋다는 말밖에 사실 할 게 네.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와서 시연해 보신 분들도 많이들 놀라서 사실 이제 기타 사러 오신 분이 아닌데도 바로 그날 업어가신 분도 계셨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델들은 직접 이 사운드 샘플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모델도 잘 나가고 있지만 TC 모델들이 또 굉장히 소비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TC 모델도 꼭 한번 오셔서 시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반 모델, 일반 E25M 얘네들하고 지금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아디론닥 스프루스 그리고 TC의 아디론닥 스프루스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100만원 후반대에 20번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요것들도 같이 들어보시고, 물론 그 모델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반 모델이. 이거는 뭐 소리에 대한 건 주관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꼭 쳐보시고 같이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0번대 TC 모델들 이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